중국 관련된 이슈들 좀 영향력이 있는 것들인데요. 다 지금 중국 정부가 뭐 아시다시피 플랫폼, 뭐 사교육, 게임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규제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또 엔터 산업 쪽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주가 상승한 지금 최근에 좀 다른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엔터주들 상황도 좀 정리하면서요.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네, 중국 정부가 요즘 최근 들어서 이 뭐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나 자본 시장에 좀 많이 개입을 하면서 네. 좀 규제를 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그 영향력을 뻗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아이돌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뭐 제목을 보니까 무질서한 팬덤에 대한 관리 강화 10대 방안을 네. 발표했습니다. 대충 내용이 뭐 연예인을 위해서 모금을 나서는 팬클럽을 뭐 해산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그러자 바로 다음 날 반응이 나왔습니다. 텐센트 QQ뮤직에서는 이 아티스트 앨범 중복 구매를 뭐 제한하고 뭐 음원과 아티스트 인기 차트를 삭제하는 뭐 그런 조치를 취했고 네. 또 텐센트도 당국의 지시에 따라 중국 내 온라인 음악 저작권에 대한 독점 판권을 포기한다라는 또 내용도 밝혔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요. 이번 달 들어서도 지난 2일에 문예 프로그램 및 인원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도 뭐 아이돌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혹은 팬들의 그런 유료 투표 행위를 근절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그 직접적으로 우리 아티스트들한테도 영향을 미친 게 중국의 소셜미디어인 웨이보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아이돌 출신, 뭐 여기 아이즈원 출신인 장원영의 중국 팬클럽 계정 혹은 뭐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의 중국 팬클럽 계정을 뭐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 폐쇄하는 네. 뭐 그런 조치까지 취했어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조금 이게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은 아니구나라는 네.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여파인지 최근 일주일 사이에 국내 엔터주 4사의 주가가 조금 많이 변동을 보이면서 맞아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최근 일주일 사이에 변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뭐 작게는 -1%, 크게는 뭐 -3%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네. 뭐 일반적인 어떤 조정폭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폭은 뭐 10% 안팎이었으니까 어쨌든 중국의 어떤 이런 움직임이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네. 국내 엔터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다뤘던 이슈에서도 그 주요 대기업들 우리 그 중국 사드 보복 이후 좀 맷집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엔터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번 통제가 뭐 그렇게 일시적이지 않겠는가, 오래 가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뭘 규제한다고 하면은 아 우리한테도 많은 영향이 있겠구나 네. 걱정하는 것이 일단은 먼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실제 지금 우리 엔터사들의 중국 의존도가 그동안 많이 좀 낮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 시장이 중국 엔터 시장이 통제된다는 것만으로 우리 엔터 기업들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는 조금 그래서 기우다. 너무 과도한 우려다라는 네네.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수치를 좀 보니까요. 엔터사들의 음반 판매 금액 중에서 뭐 수출 금액도 있을 수 있고 내수 판매 금액도 있을 수 있고 그중에서 또 뭐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있고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음반 판매 금액 중에서 중국 비중이 6% 미만이더라고요. 사사 다 통틀어 봤을 때 가장 네. 이제 높은 게 6% 정도였고 네. 이 수치만으로도 일단 중국 비중이 크지 않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엔터사들의 매출이 뭐 음반 판매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뭐 굿즈를 판매한다든지 여러 맞아요. 가지 요새는 특히나 더 이렇게 다양화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매출로 이걸 또 비중을 따져보면 중국 음반 매출이 따지는 그 비중을 계산해보면 2%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그 엔터 시장이 통제가 되고 우리 뭐 음반 판매가 좀 지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 엔터사들의 실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또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고 최근 5년 사이에 음반 수출 증가율을 보면
지역별로 봤을 때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 엔터사들의 어떤 활약이 네. 상당히 커졌고 그 안에는 역시 BTS 같은 그런 인기 아티스트들의 그렇죠. 또 기여도가 상당히 컸다고 보여지고요. 아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음반 수출 증가폭이 컸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우려가 조금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상반기에 또 주요 엔터사들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하반기 또한 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엔터사사 모두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 뭐 3분기에 보면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30% 증가할 것으로 현재 네.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40%, 전년 동기 대비 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4분기로 떼어서 보는 경우에는 이번엔 SM이 1830%, 뭐 어마어마한 수치로 개선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YG 엔터테인먼트도 350%, JYP가 5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고 결과적으로 하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엔터사사의 일단 지금 예상되는 실적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의 이런 조정 상황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것인지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 중국의 이런 규제책들이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도 여러 이제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미래에셋증권의 박정엽 연구원은 중국 규제가 국내 엔터사 실적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런 분석에 따른 네, 네.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이유로는 하반기에 이제 간판 라인업들의 어떤 컴백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9월에 리사, NCT, 에스파, 10월에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의 컴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이런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의 컴백은 해당 기획사들, 해당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실적에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각사의 차세대 라인업의 팬덤도 성장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미래에셋증권은 하이브, YG 엔터, JYP 엔터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요. 또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역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또 보고서를 냈는데 이기훈 연구원은 하이브와 SM을 토픽으로 꼽았습니다. 역시 위버스와 디어유라는 그 팬 플랫폼의 가치를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만 좀 떼놓고 보자면 네. 사실 하이브가 조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이브는 역시 BTS, 방탄소년단의 어떤 그 하드캐리가 상당하죠. 주가도 그렇죠. 많이 끌어올렸고요. 네, 네. 다만 이제 BTS의 군입대 문제가 계속해서 역시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내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병역법 네.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예술 체육 요원 편입 대상에 대중문화 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이 내용이 어떤 논의 결과가 나오고 어떤 분위기였는지에 따라서 또 특히나 이제 하이브 종목에는 네.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번 주 이제 월요일 6시에 이제 그 주경야톡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또 네. 야심차게 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주경야톡. 거기에 이번 주에 유성만 리딩 투자증권 연구원이 출연해서 네. 뭐 메타버스와 또 엔터 업종에 대한 그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지금 여가 시간을 OTT로 많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그걸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은 그 중심에는 엔터테인먼트사들이 갖고 있는 IP, 지식재산권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집중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좀 투자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